안녕하세요. 비커밍 파크의 파크입니다. 아, 여러분들, 코로나가 1년 반 넘게 저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. 그 중에서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 중, 혹은 뭐 연중 행사처럼 했던 일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하게 된 것들이 있어요.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, 제가 최근에 우연히 그냥 유튜브를 그냥 막 그렇게 보다가, 국뽕이 차오르는 뭐 떼창? 그런 콘서트 떼창 이런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런 공연장에 가지 못한 것이. 그래서 아마 저 같은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뭐 육아로 인해서 그 뜨거운 열기를 한동안 잊고 지낸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저희가 뭐할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? 그냥 같이 보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육아 라는 이유로,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간 놓쳤던 가장 마음이 아팠던 내한 공연 3개를 꼽아봤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브루노 말스입니다. 저는 브루노 말스 노래는 항상 뭐, 그냥 거의 제가 그냥 음악 들으면 브루노 말스 노래는 항상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다고 보면 될 만큼 브루노 말스 진짜 좋아하거든요. 브루노 말스 같은 경우는 제가 결혼할 때쯤에 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때 결혼 준비 때문에 못 봤던 것 같거든요. 아, 근데 이렇게 오래, 저는 근데 브루노 말스는 또올줄 알았어요. 근데 안 오네요. 이렇게 안올줄 알았으면 그때 진짜 갔었어야 됐는데. 그쵸? 한번 브루노 말스를 좀 볼게요.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브루노 말스는 좋아할 것 같은데. 이 곡에 교훈은 있을 때 잘해. 그러니까 뭘 보내고 나서 뭐 후회해? 어? 후회하면 소용없지. 안 그래요?
네, 진짜. 근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고 진짜 너무 좋습니다. 저 아마 울었을 거예요. 안 봐도 뻔하지 뭐.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보이즈 투 맨입니다.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진짜 보이즈 투맨 음악은 정말 정말 많이 들었는데, 대학교 때,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, 막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, 뭐지? 내가 그런 줄도 몰랐어요. 진짜 어떻게 보이즈 투 맨을 놓쳤는지 모르겠어요. 어쩐지 브루노 마스 같은 경우는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보이즈 투 맨은 어쩌면 다시 안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더 아쉬운. 진짜 열심히 떼창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Fun입니다. 뭐이 그룹은 We Are Young 그 노래밖에 사실은 몰라요. 저막 되게 얘네 대단한 팬은 아닌데. 뭐지? 이 음악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이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아. 아니, 가사가 아니지. 떼창? 그래, 이거다.
falling down. I'll carry you home tonight. 전 이 노래 엔딩 파트가 너무 좋아요. 그리고 가사도 너무 좋아. The bar closes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. I'll carry home tonight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좀 흠뻑 빠져봤는데요. 요 세 그룹 콘서트 놓친 거 진짜 진짜 너무너무 아쉽고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오늘 영상은 이 정도? 그냥 혼자 즐겨봤어요. 근데 이렇게라도 좀 보면은 뭔가 좀 풀려요. 이어폰 딱 끼고 음악 좀 크게 해가지고 듣고 막 따라 부르고 그러다 보면 그래도 좀 간접 체험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육아와 좀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생활에서 조금은 해방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?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감사합니다.